태극당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하나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황영웅 사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이게 개인의 자유가 망가진다. 도덕 전체주의가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맥락이 비슷한 글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온고지신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인데, 조갑제 닷컴 회원 토론방에 도덕 지상주의에 빠진 한국 사회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걸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은 신문이나 방송에 실리지도 않고 소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신문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신문 방송에 나가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이 고려해야 될 조직도 있고 연고도 있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그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 그게 진짜 좋은 글이 되고 좋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개인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제1조입니다. 집단의 자유가 아닙니다. 민노총의 무슨 이익이나 민노총만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만큼 어떤 경우에는 국가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하는 인간관을 깐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인데 지금 황영웅 신드롬, 황영웅 사태에 보면은 그런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뭘로 그런데 말살을 하느냐? 도덕을 앞세워서 말살을 합니다. 도덕, 정의라든지, 뭐, 어떤 고귀한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살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도덕 지상주의가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부도덕이 일어나는 곳이 도덕 지상주의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도덕 지상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내세우고 줄기차게 70년 이상 밀고 나가는 유일한 곳이 있잖아요. 바로 휴전선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글을 우선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분이 온고지신이라는 필명을 쓰시는데 이 온고지신이 참 좋은 말입니다. 따뜻할 온자에 옛, 고, 알, 지자, 새로울 신자. 옛날을 공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미래에 대응한다는 뜻이겠죠? 옹고지신, 이 공자의 말을 모은 논어에 나오는 사자 승어입니다. 옹고지신. 근데 요사이 황영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파괴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파괴하니까 옹고지신의 반대죠. 근데 이 옹고지신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이 쓴 글의 제목은 도덕지상주의에 빠진 한국 사회. 이분은 WBC 세계 야구대회에서 한국 팀이 왜 졌느냐 하는 것을 지금, 파고들면서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펼치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WBC 세계 야구대회에서 졸정 끝에 예선 탈락하였다. 특히 한일전은 프로야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실력차가 현격한 무력한 경기였다. 송곳 세울 자리도 없을 듯 사오마는 좋게 됨직한 일본 관중들 앞에서 동네북 신세가 되도록 얻어맞는 한국팀과 그것을 마음껏 즐기는 일본 관중들을 보고 있자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정신력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5승을 올리고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최고의 강속구 투수 안우진을 고교 시절 학폭을 이유로 과감하게 대표팀에서 제외시키게 한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자만이 참으로 가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투타에 걸쳐 맹활약하고 있는 오타니를 비롯해 사사키, 야마모토 같은 160킬로의 강속구 투수 등 최정예 선수들의 출전이 예견되어 전력에 도움이 된다면 한 사람의 능력이라도 더 끌어모아도 이기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과거의 학폭 문제로 최고의 투수를 배제해버리는 그 용기와 그러고도 이기기를 바라는 그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큰 대회에서 선전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이 되고 자신의 과거도 잘못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우리 사회는 줄 수가 없었는지, 그런 아량과 여유는 왜 가질 수 없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비록 야구 경기는 대패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야구팀이었다고 자위하면 그만일까? 가수 황영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6% 가까운 높은 시청률로 관심을 끌어온 불타는 트롯맨 경연대회 결승 1차전에서 1위를 기록하여 우승을 목전에 두고 과거의 폭력사건으로 언론의 문매를 막고 그는 결국 하차했다. 황영웅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옹호하려 하면 여지없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니 학폭 옹호니 하는 반발과 비난이 봇물 쳐지듯 쏟아진다. 과거의 그것도 어른이 되기 전의 황영웅의 폭력을 비판한다면서 과장과 왜곡으로 하차와 자숙을 요구한 언론의 보도 태도도 폭력적이었고, 두 달 동안 그의 노래에서 감동과 위안을 얻어온 많은 시청자들이 받게 될 마음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채 결승 마지막 방송을 며칠 앞두고 쫓기듯 그의 하차를 결정한 주최 측의 방식도 대단히 폭력적이었다. 그의 사과문에서 밝혔듯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가 간절히 원한 노래로서 상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참여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나. 김매기처럼 잡초를 제거하면은 벼들이 잘 자라듯이 잘못을 저지른 인간들을 잡초처럼 솎아내어 폐기 처분해 버리면은 사회가 정의로워질 거라는 사고방식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흔한 일이다. 개인이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고 법에 따라 결정되며 그와 별개로 그의 능력과 선의가 사회에 이익되게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사회라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것이다. 상놈이라 처벌하고 여자라 무시하고 재주와 기술 가진 사람을 전시하여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없었던 사회. 그러나 가난 속에 쇠락하면서도 도덕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고 도덕을 강요한 사회가 조선이었다. 겉은 근대화 산업화되었지만 머릿속은 아직도 조선사회의 도덕지상주의의 미몽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이런 좋은 글은 제가 별도로 뭐 이렇게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글은 나눌 때 힘이 더 생깁니다. 감사합니다.